혀로 맛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소똥을 먹어버리는 달이. 지금 드신 거예요? 네, 풀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걸 왜 맛보세요? 이게 좀 단맛이 나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야 좋은 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맛도 보시는 거예요? 아, 이리 와보세요. 아, 이게 어떻게 똥맛이라고 그래요? 그냥 풀이지. 소가 풀 먹잖아요. 아, 이제 못 먹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니, 소화가 잘 돼서 발효도 잘 됐고 해서 괜찮아요. 일단 냄새 맡아봐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안 나는데, 아. 냄새는 안 나요. 한번 드셔봐요. 달인의 설득에 결국 소똥을 입에 넣은 제작진. 아, 혀로 이렇게 맛을 봐봐요, 한번. 어때요,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진짜. 배송을 이렇게 키워요. 아.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은똥을 이렇게 싸거나 또 공유들이 완전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밀려나온 형태로 배변을 보면은 아마도 좋은 고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나중에는. 어차피 도축을 해서 봐서도 그런 데서 잡냄새도 심하죠. 한 달에 한 마리요. 딱 한 마리만. 네. 솔직히 뭐 두 마리 세 마리 또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좋은 소고기가 안 나가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좋은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마리씩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고기 없어요? 고기? 선생님? 아, 고기 없어요. 예? 네? 예. 아니 그래도 하루 하시는 분이면 고기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예약 판매라 예약하고 그냥 글로 끝내요. 아, 고기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고기는 왜요? 달인의 한우를 꼭 보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얼마 전 달인의 한우를 구입한 집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지금 수성 끝에 오늘 찾게 됐어요. 어떻게 하셨대? 네? 고기 좀 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고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달인의 명품 한우. 감사합니다. 네. 고기 왔습니다. 어? 고기. 고기 왔어? 네. 고기 왔어요, 고기. 아니 고기 없다니까요?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서울에서 받았어요. 아니 고기가 다 예약돼가지고 예약 판매 돼가지고 다 아니 없는데. 아니 뭔 지성 고기가 서울서 내려와요? 네? 아니 저희가 사왔어요. 내가 판 고기를 다시 사왔다고요? 네. 네. 환장하네. 왜요? 네? 이것이 내 게 맞다고요? 네. 어?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맞아요? 어. 네. 명품 한우임을 인증하기 위해서 포장지에 선명하게 찍힌 달인의 이름. 제작진의 강한 집념에 달인도 할 말을 잃은 모습. 일반 다른 고기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볼게요. 예예. 예. 시중에서 사는 고기입니다. 시중? 시중.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한우 고기와 달인의 한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육안상으로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지금. 네. 불판에 구워보시고 네. 거기서 흘러나온 기름을 가지고 네.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요? 네. 바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사가지고 온 한우와 달인이 키운 한우. 여기까지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구수한 향기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고 다 익은 고기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 행복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검증은 없었다. 제작진 오늘 제대로 복 터졌어요. 오늘 마지막 하나 왔습니다. 순식간에 깨끗하게 비워진 팬, 이제 확인만이 남았습니다. 고기를 굽고 남은 기름을 각각 종이컵에 따라 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의 기름을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보겠습니다. 일반 한우입니다. 달인표 한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는 게 안 좋은 건가요? 냉장고에 넣어서 굳어버리면은 안 좋은 기름이에요. 아, 안 좋은 고기예요? 네. 그럼 굳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두 한우의 고기 차이를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자, 이게 제작진이 가져온 고기입니다. 바로 숯불 위에 올려주는데요. 대체 이렇게 굽는 것으로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한쪽 면 이렇게 구워질 때 네. 육질과 기름이 위에 올라오거든요. 네. 뒤집을 때 기름이 숯불이 떨어지면서 네. 불이 피어오르면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아, 불이 안 피어올라야 돼요? 그렇죠. 자, 뒤집어보겠습니다. 네? 뒤집어보겠습니다. 고기의 한쪽 면을 잘 익힌 뒤 드디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바로 그때 달인의 말대로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이 크게 올라오는데요. 올라온다. 뭐야?
아, 신기한데요? 신기해요. 네. 불행합니다. 불행해. 네. 두껍게 근간지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포화지방이 많아서 불이 아... 피...